자 이제는 배우 이태임 그리고 자연인으로서의 이태임 씨가 또 꿈꾸는 인생은 어떤 것인지를 한번 네. 얘기를 나눠볼까 해요. 일단 배우 이태임으로서 이번엔 정말 인생작을 만났죠? 네, 윤성희의 주인은 원래부터 이태임 씨였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연기를 정말 잘 해내셨는데요. 매번 작품을 하면서 남모르게 노력을 많이 하셨다고 들었는데 그 캐릭터가 가진 뭐 직업이라든지 뭐 성격이라든지 그런 거를 조금 고민을 조금 많이 해요. 들어가기 전에 이번에는 어떻게 가야 되겠다라는 맥락 같은 걸 짚는 정도. 이태임 씨가 이제 앞으로의 이제 어떤 여성으로 자리매김하고 싶은지도 좀 궁금합니다. 저희 영화랑 드라마 쪽에 요즘에는 대부분이 남성들 위주로 많이 남자 영화들이 많죠. 네, 그렇게 많이 가고 있어서 여배우들이 이렇게 설 자리라든지 기회가 되게 적어요. 그래서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배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자연인 이태임으로서 일이었다면 연기가 네네. 네, 이제 사랑 뭐 이제 결혼 네. 이런 부분도 항상 머릿속에는 좀 계획대로 되는 건 아닙니다만은 너무 흔석히스러워 계획대로 되는 건 아닙니다만은 어떻게 좀 네, 네.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저는 예. 어렸을 때는 빨리 좀 가정을 빨리 꾸려야 되겠다, 네, 이뤄야 가정을.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았었는데 지금은 그런 생각이 없어요. 연기 열심히 잘하고 싶고 지금 진짜 남자친구가 없으신가 보다. 네, 없는지 꽤 됐어요. 정말 동의하세요? 지금 없다고 본인은 말씀하셨는데 아니 이렇게 기사님들...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예. 없는 거 같아요. 아니 언제부터 기자가 취재를 그렇게 했습니까? 아, 없다 그러면 아 없는 거구나. 아니 요새는 진짜 그럼 연기에만 좀 몰두를 하시나 봐요. 네, 너무 이렇게 욕심 같은 게 생기다 보니까. 근데 이번 작품에서 되게 연기 욕심을 많이 부리신 느낌이 강하게 보이긴 했는데. 네, 했는데. 했는데 그래도 집에서는 부모님 좀 기대하는 바가 그러니까 있으실 것 같은데. 저는 너무 생각이 없는데 아버지께서 너무 빨리 가야 되지 않겠냐고 좋은 사람 있으면은 빨리 가라고도 며칠 전에도 막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예. 사실 스트레스예요. 아, 선자리는 지금 계속 들어오나 봐요, 지금 부모님들. 네, 그런 선자리는 자꾸 들어오는데 엄마는 저한테 그래요. 너는 눈이 너무 높다고. 어허. 근데 엄마 그게 아니야. 나는 정말 기본이 되는 걸 말하는 건데 엄마는 나보고 눈이 높다 그러면 어떡하냐고. 네. 어머니께는 우리한테 얘기했던 것과 좀 다르게 말씀하셨어요. 수다스러운 남자 좋아해요. 저보다는 조금 컸으면 좋고 저는 외모는 잘 안 보는 편인 것 같아요. 그거 왜 어머님이 알고 계신 게 뿐인다. 그래도 지금 이제 연기에 집중을 하고 싶다는 이태임 씨인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마무리를 할까 했지만 아 이태임 씨를 또 이렇게 보내자니 예. 예. 또 아쉬운 것 같아요. 김희선 씨가 본 이태임 씨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이태임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방송도 좀 쉬고 처음에는 어려워서 그랬는데 먼저 말을 건네주면 100마디 하는 친구예요. 밥 먹었어? 하면 언니 있잖아요.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고요. 제가 온 부분이 있군요. 그러면서 되게 수다도 잘 떨고 정말 너무너무 착하고 누구보다 수다쟁이고 털털하고 성격이 되게 털털해요. 그래서 촬영장에서 너무 둘이 막 총각김치 먹어가면서 같이 너무 잘 지냈고 근데 이게 역할이 좀 미움받을 수밖에 없는 역할이잖아요. 태임이가 아니면 그 역할 안 됐을 것 같고 기자긴 간담회 때도 같이 술 한잔 했는데 그때 촬영 끝나고 한 7kg가 쪘다고 하더라고요. 저 계속 마르니까 말라서 말라야 될 사람은 안 마르고 그래갖고 살 좀 쪄라 태임아 그랬는데 살찌니까 훨씬 이쁘더라고요. 아유 수다쟁이 이런 연기이셨었네요. 네. 칭찬은 칭찬은 입에 마르지 않게 하시더라고요. 눈물이 고이셨어요. 아니 저희 너무 고생한 게 생각이 나가지고 눈물이 고이셨어요. 네. 네. 아 선배님이 저렇게 생각하실 줄 몰랐는데 저렇게 예쁘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살가운 후배로 기억을 하고 계시네. 아이고. 이게 되게 큰 선물이 된 것 같네요. 다행이네요. 아 눈물이 나네. 아 제가 이런 게 있었군요. 아 예. 매너나. 매너나. 그렇죠. 이게 협찬이라서요. 이태임 씨도 김희선 선배께
저는 선배님이 저한테 관심이 그래도 많이 없었던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선배님께서 그렇게 살뜰히 저를 봐주셨을지 몰랐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니에요. 제가 함께한 배우들과 네. 열연 중에 가장 큰 호흡 얘기했을 때 이태임 씨를 제일 먼저 얘기하셨어요. 아, 너무 네. 감사합니다. 야, 두 분이 그만큼 또 네. 예, 어떻게 보면 맞대결을 펼쳐야 되는 예, 서로의 캐릭터였지만 네. 그만큼도 정도 많이 든 것 같고 네. 네. 저희도 울고 있는데 이번 작품이 여러모로 저한테 큰 의미이고 그래서 선배님이 예쁘게 봐주시고 그렇게 챙겨주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드려요 선배님. 네. 자,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네. 다시 한번 두 분이 또 만나셔야 되겠네요. 네. 통해서 한번 또. 아, 오늘 정말 은밀한 뉴스룸과 함께 품이 있는 그녀 드라마 얘기도 나누고 또 본인의 솔직한 답변도 해주셨는데 네. 오늘 어떠셨어요? 이런 시간이 제가 데뷔 이래 처음이에요. 아,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너무 즐거웠기도 하고요.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네, 되게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오늘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저희도 정말 반가웠습니다. 네, 네,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